한국에서 풀지 못한 한을 중국에서 푸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B급 연예인들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A급 한류 스타를 능가하는 몸값을 받고 있다면서요. 한번 보시죠. 예. 얼마나 많은 높은 몸값을 받고 있는지요. 예, 정말로 A급의 몸값 높은 한류 스타들이 됐습니다. 아,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B급 스타들은 아니었지만. 네, B급 스타는 예. 좀 그런데 예. A급 스타는 아닌 거죠. 아, 근데 그러니까 참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사실 저분들이 한국에서 인기 있었지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완전히 특이 A급 스타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불안한 거라서 안 보여요. 그럼 아, 이제 뭐 은퇴했나? 왜 안 보이지? 라고 했는데 중국. 그 큰 시장이 중국에 건너가서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인기로 더 큰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중국 그 어떤 그 시청자들은 한국 시청자들은 조금 취향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왜냐면 한국에서 사실은 그렇게 좀 큰 인기가 없었던 분들도 여배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히트 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중국 대중들이 사랑하는 척 그런 기준들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아까 그 한국보다 중국에서 몸값 더 높은 스타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능으로 어떤 스타들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일례로 지금 김종국 씨 뭐 한류 합작 뭐 프로그램에 한 회당 출연료가 15억이었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게 김종국 씨인데 그 김종국 씨가 한 회에 보통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예, 예, 연예 프로에 나오면 받는다고 합니다. 네. 1회 출연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아, 방금 추자열 씨 같은 경우에는 회당 1억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거는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일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하게 되면은 네. 7억을 벌게 되는 거니까 일주일에 뭐, 7억? 예, 김종국 씨가 더 많이 번다라고 볼 수 없고 아직까지는 네. 추자연 씨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최근에는 이 김종국 씨의 인기가 너무나 커서 김종국 씨 스스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중국에서 먹히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와, 회당 연예 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3억 5천 정도를 받게 된다는 그렇죠. 것은 정말 대국이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장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시장 자체가 틀려서 속된 말을 뜨기 시작하면 한국의 구매력이나 중국의 구매력 내수 시장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광고 단가 틀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한국보다 출연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회당 출연료 1억이면 뭐 미니 시리즈 하나 지금 20억이잖아요. 20회짜리 찍으면. 그리고 지금 웬만한 연예인들은 다 중국으로 지금 중국 시장을 로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장서희 씨는 거기서 일가를 이뤘고요. 최근에 홍수아 씨 얘기 많이 나오는데 홍수아 씨도 연착륙을 했다. 이미 이제 성공적으로 디딤돌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지금 웬만한 연예인들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중국 쪽으로 속속 넘어가지 않을까. 네, 중국 지금 13억 시장이고 네. 만약에 중국에서 5%의 시청률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0%의 시청률이 나온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 드라마로 정말 중국 대륙을 쥐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출연료도 천정부지로 취소됐지만 중국을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러브콜 광고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삼성전자의 중국 모델은 김수현 씨고요. 현대자동차의 이제 저 신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타로 중국 모델도 김수현 씨고 롯데백화점 중국에서 어쨌든 실패했지만 그 롯데백화점 모델도 김수현 네. 거기에 지금 뚜레쥬르 등이 이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으로 최근에 벌어들인 돈이 180억 원이라는 건데 1억 위안 예. 네. 적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걸 한국 기업이고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과자 팔고 중국에서도 아파트 팔고 중국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저게 나오는 그러니까 중국어까지 합치면은 저거의 두 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여집니다. 김승현 씨. 그러니까 뭐 최근에 300억, 400억 얘기가 실은 오히려 전혀 부풀려진 얘기가 아니라는 설이 맞습니다. 중국에서 벌어들인 연예인들 수입, 그럼 이 세금은 어디다 냅니까? 한국에 그 중국 같은 경우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식 중에서 한 군데만 내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든 한국에서 내든 그 이중으로 과세는 안 된다는 것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 두 군데서 둘 중에 한 곳에서만 내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자연 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네.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2005년에 처음 중국에 진출했을 때에 비해서 몸값이 10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장서희 씨가 주연했던 아내의 유혹을 네.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또 네. 완전 그렇게 A급 스타로 발돋움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저 그렇죠. 아까 추자연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뭐 인기가 있긴 했지만 사실 소름소름 살아뒀는데 아내의 유혹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워낙 그렇죠. 뜨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 줄거리가 자극적이죠. 근데 중국에서 네, 점을 어디다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추자연 씨. 약간 중국에서 다시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거를 오리지널에 장서희 씨를 쓴 게 아니라 추자연 씨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추자연 씨가 거기서 히트를 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추자연 씨가 중국에서 엄청난 회당 1억이라는 그
출연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미 추자연 씨가 중국에서 출연할 때 장서연 씨는 이미 중국에서 뜬 다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약간의 어떤 장서연 씨의 몸값이 부담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 그랬겠네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장서연 씨는 못 쓰고 조금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는 추자연 씨를 캐스팅한 건데 이게 속된 말로 대박이 나는 거죠.